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 제발 그 불장난 들 하지 마시오. 불장난 것은 안 됩니다. 일본 사람 불장난 안 합니다. 위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오면 끝처럼 알게 되니까 안 합니다. 그건 너 왜 불장난 안 하냐? 아, 손댄다는데 왜 해요? 이게 편리한 국민이에요. 그러나 약점은 민주주의는 못해요. 한국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에서 불장난 하지 마시오. 손댑니다. 그러면 불장난 안 합니까? 불장난 하면 손댄다는 사람을 노려보면서 여보, 이게 내 손가락이지. 당신 손가락이야. 그러고 불장난해서 열 손가락을 다 내서 허락하는 게 아이입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것은 이 민중의 한국 국민의 민주적 시비입니다. 야, 군복이 하자, 뭐 하자. 그러니, 뭐, 미국, 소위 연방, 그, 은행에, 우리 인습관이 예언한 거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한국에는 다시는 IMF 한파가 몰아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남은 인정하는 나라예요, 이게. 아니, 중국의 뭐, 질서가 무슨 질서입니까? 저것이 무슨 민주적 질서입니까? 정말. 뭐, 후진다운지, 전진다오가 무슨 민주주의 한다니까? 공산당은 그 힘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유지되는 질서지. 무슨 거기에 뭐 민주적 질서가 위험한 거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한국은 겪을 만큼 겪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가도시고 있지 말라 했지만 그 사람이 민주주의는 한국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 끝나고 작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가서 악수하면서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냐? 오랜 세월을 놓고 미래는 한국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카톨릭 지혜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도덕. 도덕이 종교 지체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 도덕을 가지고 한국을 한번 도덕적인 나라로 되게 하자. 그러면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딴소리 하나도 없어요. 참 거짓말은 안 해. 왜? 예수를 믿어서 거짓말은 안 한단 말이야. 뭐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 생각만 하지 않고 남을 생각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해. 오늘 여러분이 모인 것이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현실로. 그래도 저녁이라도 함께 사랑하는 저 형제에게 대접을 하면서 같이 예수를 믿는 기쁨을 누립시다. 그것도 그나저나 희생 아닙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이 실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는 무슨 종교가 있어요? 일본은요, 종교를 정확하게 가지지 않습니다. 가서 뭐 절간에 가서도 하고, 또 절에서 나와서 신사 가서 하고, 또 크리스마스엔 파티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일정은 종교를 한 것입니다. 요새는 또 큰 호텔에 채굴을 다 지어가지고 젊은 놈들이 이 기독교식의 결혼식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거기 있는 목사도 있어요. 가서 주례도 해주고 예술 믿거라는 걸 해주는 거죠. 형식. 그래가 어디 가나 그죠? 신사관은 철가이건 상관없어요. 중국에 오는 종교가 없다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도둑이 그래도 종교가 주는 힘이 있어야 도덕이 실천이 되지. 정직하는 게 쉬운 겁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성령이요 강림하사.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요 강림하사. 한심한 우리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심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요. 성령의 강림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기 위해서 성령을 찾습니까? 그거보다도 현실적인 거. 그러게요. 종교, 뭐, 어떤 사람들은, 나 그 절에 다니는 놈들은 꼴보기 싫어서 불교 안 해. 불교 안 하는 건 좋지만, 절에 다니는 놈을 본다는 것은 큰 이치욕을 난 거죠. 왜? 부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 어떻게 절에 다니는 놈을 보고 부처님을 평가한다는 건 잘못 아닙니까? 나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평생 계신 교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보거든요. 저는 그 교회 다니는 놈을 보고 싶어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봐야지. 교회 다니는 놈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하는 거 그건 핑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어떤 놈은 나보고 그래.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렇게 못된 놈입니다. 그럼 내가 야 그럼 이 교회라도 다니니 그만하지. 안 다니면 더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한국도 안 왔습니다. 뭐 오늘도 무슨 어젠가 골프 대회 뭐 PGA에 우승해가지고 야 뭐 양모가 저 제주도 사람이라는데 와 엄청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고. 타이거 우승을 이겼다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김연아가 오른팔에서 춤추는 거 보세요. 그게 보통 여자입니까? 거몽짓 하는 거 미소 짓는 거 그거 보통 여자 아닙니다. 몸짓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또 자기 자신이 하는 말, 자기는 퍼포먼스가 끝나면 저 심판석을 향해서 한번 미소를 짓는데 그 사람 잡은 거예요. 야, 뭐 대단한 웃음이더라고. 응? 아니, 진짜 이번 안에 지난번에 작년에 우승하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기쁘냐. 야, 김연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 아, 그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판에 제가 이 우승을 하게 돼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야, 그만한 생각을 하는 건 정치하는 건 열을 묶어도 그 한 여성. 그만큼 생각이 있어요. 멋있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회장께서 시계를 보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짐작하고 물어나가는 데 사실 시작하고 한 시간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합니다.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국을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오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몇 개 부분에서 우등가는 멋있는 제품이지만 다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메이드 인 잉글랜드,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저머니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없습니다. 심지어 메이드 인 주펜만도 못한 것이 오늘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머지않아 메이드 인 USA를 능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품이 되는 내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